흔히 이제 점집에 가면 네. 너는 빌고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쉽게 보면 되게 보면 이 신건물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빌고 살아야 되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면 넘들 내 집 밥을 많이 사주고 진짜 자기 입둥 옷을 해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다람은 줘야 돼요. 그리고 있는 산에 가도 이렇게 그냥 인사를 해도 가서 절 같은 데 인사하고 바닷가 가서도 인사하고 진짜 많이 이렇게 비르셔야 돼. 응? 그리고 뭐 누가 집에 오시면 먹을 거라도 많이 이렇게 주식 베풀고 사셔야 돼. 그게 많이 베풀고 이렇게 빌고 하시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우리네 같은 사주팔자가 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많이 예, 그래서 많이 베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많이 이제 이렇게 베풀고 살고 이렇게 빌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내내 베풀고 사는 거고 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둥 거래도 깨끗이 빨아서 깨끗한 거면 누가 달라라면 주셔도 되고 먹을 거 나눠 주셔도 되고 누구 사줘도 되고 어? 있는 데 가셔서 있는 데 와서 절이라도 하고 이렇게 빌고 살고 손이라도 이렇게 물떠놓고 베풀고 이렇게 빌고 살면 그게 베풀고 살이라는 뜻이에요. 빌고 살이라는 뜻이에요.